안녕하세요, 빠르크입니다. 오늘은 EPL 스코어보드 업데이트를 좀 했어요. 이 스코어보드가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적용을 시켜보시면 이제 보여줄 것인지 말 것인지 이제 체크할 수 있는 옵션이 나타납니다. 여기 애니메이션 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체크를 해제를 하시면 이제 바로 애니메이션 없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이 스코어 스케일을 이제 좀 키울 수 있습니다. 조금 작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스케일을 조금 더 크게 해주시면 스케일을 좀 크게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또 달라졌냐면 시간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.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간이 59초에서 다음 뭐 분이 이렇게 넘어갈 때이 부분이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56초에서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. 네, 56초인데 55초를 가리키고 있네요. 자, 일단은 56이고요. 그 다음에 이쪽에서 아무튼 시간이 좀 지났다고 생각하고 한 4초 되는 부분에서 자, 여기서 59, 네, 60으로 일단 입력해 보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5초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. 5초가 되는 부분에서 0으로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커맨드 B를 눌러서 잘라주세요. 커맨드 B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두 번째 클립을 선택하신 다음에 아예 이 부분을 리셋을 해주세요. 리셋. 아예 리셋을 해주시고요. 여기는 이제 분을 하나 더 올리셔야겠죠. 자, 그리고 여기 다시 타임 세컨드 부분을 이제 키프레임을 추가를 해주시고요. 그 이제 남은 부분만큼 이제 초를 입력해 주시면 이제 작동이 됩니다. 자,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지금은 일단 시간이 넘어가야 되니까, 그래서 시간이 넘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커맨드 B를 통해서 다시 그 리셋을 하신 다음에 이제 타임 뭐 분이나 그다음 초나 이런 부분을 다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 애니메이션 인 부분을 꺼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. EPL 네, 스코어보드 일단 링크 주소는 똑같고요. 기존에 다운 받으셨던 분들도 다시 다운을 받으셔서 그냥 덮어쓰기만 해주시면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